안녕하세요. 코끼리 들은 오케이. 뭐라고? 오케이. 그래서 땀땀. 그리고 뭐 계속 앉아가지고 공부해도 모르고 있으면 어? 뭐라고 얘기해 영어로? 엘리펀트 아 빅. Elephants are big.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some elephants live. 따라서 읽으란 말이에요. Some elephants live in zoos. 뭔 소리예요? 오케이. 어떤 코끼리들은 산다. Some elephants가 live 한다. In zoos. Live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In zoos는 동물원에서 some은 어떤.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Some elephants live in zoos. Some elephants live in zoos.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many elephants live in hot places.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럼 place의 뜻은 뭐겠어요? 오케이, 어떤 곳 또는 장소란 뜻이겠죠. S 붙였으니까 장소들, 곳들. 오케이, many elephants live in hot places. 오케이,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places야, places. 이게 뭐였어, 읽는 게? places라는 places. 그럼 A가 무슨 소리 됐겠어? 어? E 됐어? places, 그럼 places. 한별이 A가 무슨 소리 되고, B가 무슨 소리 되고, C가 무슨 소리 되고, D가 무슨 소리 되고, E가 무슨 소리 되고, 이런 거 배웠지? 어? 지금 그거하고 다른 거 뭐야 배우는 거야? 똑같은 거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럼 A가 얘가 places면 A가 무슨 소리 됐어? A가 내는 소리 뭐뭐 있는데? 그 대답은 잘한다, 그치? A, 에, 아, 어. 그럼 여기에서 A가 무슨 소리 됐길래 얘가 places겠냐? 푸. 여기까지 소리가 푸. 얘가 무슨 소리 되고 있어? 얘가 A 되고 있잖아. A. 그러니까 play, see. see, sees,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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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ces. 여기에 그러면 얘가 A가 무슨 소리 되고 있어? 그러니까 me, me. 여기에 E는 무슨 소리 되고 있어? 얘는 그럼 이거 합치면 들어볼까 얘 뭐라고 발음하는지. Many elephants live in hot places. Many elephants live. Many elephants live. Many elephants live. Many elephants live in hot얘 places. 뭐라고 그래요? Elephant.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되고 있어? 얘는 어? PH가 흐 된다고 가르쳐줬죠?
여기 A는 그래서 elephant. TS는 뭐가 된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 했더라? 그렇지. Many elephants live in hot places. 맞든 네가 다 배웠어. TH가 무슨 소리 나는지 선생님이 안 가르쳤냐? 어? I가 무슨 소리 난다. CK가 무슨 소리 난다. 다 가르쳤잖아. 그럼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가르쳤으니까. 뭐라고? 뭐라고? TH가 무슨 소리 했는데? TH 나오면 선생님이 소리 어떻게 내라고 한 100번 얘기했어. 어? TH 나오면 소리 어떻게 내래? 응?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어? 기억이 안 나? 자, 그럼 다시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번에는 알아. TH는 혀를 살짝 물고, 쓰, 혀를 살짝 물고, 쓰, 쓰. 또 여기까지 무슨 소리일까? 쓰. CK는 뭐 된다고 가르쳐줬어? 그럼 합치면 뭐겠어? Thick. 오케이. 그래서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써니야? 이게 썬 소리네? 그러면 스 소리 누가 냈어? 에스가 냈고 어 소리 누가 냈어? 아이가 냈고 그럼 K는 아무 소리 안 내나? 응? 어? K가 무슨 소리 내는데? 그럼 뭐겠어, 이게? 써니 아니고. 자,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를 배우고 나서, 어? 지금 한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다알것 같아. 그냥 글자는 쳐다보지도 안 하고 소리만 계속 흉내내고 있어. 어? 글자를 쳐다보지도 않아. 어? 글자를 쳐다보지 않고 소리만 똑같이 흉내내려고 하고 있어. 어? 그러니까 얘를 흉내는 내는데 글자를 보면 무슨, 얘를 글자를 보면서, 얘가 스킨 소리가 나는구나. 그러면 이걸 스킨이라고 따라하면서 글자 보는 친구는, 얘가 스킨 소리 나는 이유가 S가 됐고 여기 키우고 K가 됐고 I가 I A나 E나 I나 O나 U가 소리가 여러 개가 많아가지고 짜증나는데 여기서는 I가 I E 어 중에서 E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스키구나. 그다음에 N은 소리 착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스킨 된 거구나. 왜 글자를 안 보고 해? 어? 글자를 보면서 따라 읽으라고. 앵무새 될 거야, 앵무새?
글자를 보고 읽는 연습을 계속 시켰는데, 글자를 안 보고 흉내만 내고 있으니까, 이 글자가 무슨 소리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리가 있나? 어? 한별이 와서, 어? 패드 보고 공부할 때 글자 안 보고 읽었어? 눈 감고 읽었어? 어? 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그리고 선생님이 이틀씩 공부할 시간을 주는데 몇 번째야 지금? 어? 다시 읽어봐. 엘레펀트 핫 식스킨. 그럼 여기에 A가 무슨 소리 했어? 너 이거 어떻게 읽었어? 이거 다 읽어봐. 그러면 A가 무슨 소리 됐겠냐? 뭐라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읽으란 말이야. 듣고 따라 읽을 때. 무슨 소리야 이건? 에이, 지금 한별이 공부하는 방법 되게 이상해. 글자는 안 보고 소리만? 아, 이 글자가. 자, 이거 읽어봐. 맞든 틀리든. 뭐라고? 플로트? 이렇게 돼야지 풀 되지 않냐? 여기 아이는 그럼 아무 소리 안 나? 이게 플로트겠네. 이게 플로트. 플로프 글자 써 있는 순서대로 소리 내니까 플로트. 얘는 무슨 소리 할까? 뭐라고? 큰 소리는 안 들려, 마스크에서. 얘가 파일럿이야, 파일럿. 그러면 아이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자, 아이가 아이니까 파일럿이겠지. 파이, 파, 여기까지 파이가 돼야지 파만 되면 돼. 어? 파일럿. 파일럿. 이건 어떻게 읽을까? 뭐라고? 여기 아이는 계속 소리를 안 내는 거야. 얘가 파일이야, 파일. 그럼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이거 어떤 소리 낼까? 얘는 feel야, feel. 그럼 I가 무슨 소리 낼까? 걔왜 자꾸 물어? 응? 이게 feel이래, feel. 그럼 I가 무슨 소리 내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읽을까? 뭐라고? short. 여기 O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R은? 그럼 얘들 둘이는 무슨 소리 내? 얘는 무슨 소리 내?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short.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을까? 뭐라고? 뭐라고? 얘가 무슨 소리 될까? re, mode. 그거하고 상관없어. remote, remote. 그럼 이가 무슨 소리 되고 있어? 오는 여과의 소리는 얘는 다 합치면 이건 뭐가 될까? 얘가 플러스 U가 무슨 소리 했어? 얘가 무슨 소리네? 이거 뭐였더라? 뭐라고? 치킨. 얘가 뭐 되고 있어? 뭐라고? 얘는 키? 크겠지. 얘는 이걸 똑같은 걸 이걸 할때 하라고. 어? 다시 읽어보세요. 스킨. 그럼 얘는 뭐가 돼? 이게 다 합쳐서 뭐였어? 뭐라고? 그럼 얘는 뭐겠어? 무슨 뜻이었어? 뭐였어? 뭐라고? 뭐였어? 식스킨. 그럼 이게 영어로 뭐겠어? 이거는 뭐라고? 킨? 스킨. 뭐라고?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헤이, 뭔 소리였어?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얘만 물었어. 이거 다 합쳐서 뭐였어? 그럼 얘는 뭐겠어? 에이겠지, 에이.
얘가 그레이라는 그레이. 리을. AY가 A. 예, 얘가 뭐였어? Many elephants have gray skin. 소리만 그냥 글자는 쳐다보지 않고 소리만 흉내내니까 글자를 갖다 내줄까 또못 읽어 그 무슨 시간 낭비야 여기까지 무슨 소리겠어 lar 여기까지 다 합치면 large 얘는 EA가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두 가지 소리 같이 있어. EA가 내는 소리, 뭐 아니면 뭐. 뭐라고? 뭐라고? 에 아니면 E. 그러면 에면 무슨 소리 되고, E면, 네가 더 연습했을 때 들었던 건 airs야, ears야. 어? 그래서 다 읽어봐. 얘가 뭐라고? 그레이야. 글자를, 보니까 한별이가 되게 안 좋은 볼이 하나 있는데, 글자를 안 보는 것 같아. 그레이, 여기 있다, 그레이. 그레이, 그레이. 이게 그레이냐? 이게 뭐야? 다시 읽어봐, 처음부터 큰 소리로. 글자를 보고 읽어야 될거 아니야, 연습할 때. 소리 흉내 내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랑 같이 수업할 때 내가 너 소리 흉내 잘 내는지 검사하냐? 글자를 보고 글자가 어떤 소리 내는지 연습하는 거, 그걸 했는지 아닌지.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A야, 이게 large인데 A 소리 나겠냐? 뭐? 이게 large냐? 소리 나게? 이게 다 합쳐서 무슨 소린데? large라면 large. 그러면 AR이 무슨 소리 내고 있어? R 되냐? R. R 앞에 L을 붙이니까 lar. G는 그지 중에 G가 됐네. 그래서 large. 아니 글자가 무슨 소리 내가 L이 무슨 소리 낸다는 거 배웠어 A가 무슨 소리 낸다는 거 배웠어 근데 얘를 들어봤더니 뭐그뭐 그렇게 하면 이거 레어지도 되고 레어지도 되고 레이어지도 되고 러지도 되는데 라지래 그럼 왜 라지가 됐을까 아 얘가 R 소리 내서 얘가 R인데 앞에 리을 붙어서 라 됐구나 라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읽는 연습하라는 거야 어? 매니가 무슨 뜻이야, 매니? 여기 많은이란 말 있어? 그냥 elephants have large ears. 또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게 한다.
그게 큰 소리로 다시 안 들려.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뭐? 그럼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 T는 다 합쳐서 뭐야? At가 아니고 It 아니야? It?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Okay, elephants eat grass. 뭔 소리야? 뭐였어? 그래스. Elephants eat grass. 자, 한별, 너 숙제 안 했다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한두 번이야, 지금? 어? 그리고 읽기 연습하는데 너 지금처럼 그렇게 앵무새 놀이 하지 마. 글자를 보고 읽으란 말이야. 알았어? 뭐 지금까지 배웠던 거다 까먹을 일 있어? 어? 처음부터 다시 ABCD 할 거야? 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26분이나 수업했다.